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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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땅특검 대표결이 진짜 여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쌍특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뭐 자기들이 계속 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냥 이유 설명도 없잖아요. 보통 이런 거 있을 때 그럴싸한 이름을 명분을 대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치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 그냥 싫어 이거잖아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려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민주당에서 어제 안민석 의원님이랑 임종석 실장 프로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입장도 탈당도 자유다. 이재명 대표의 공정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권을 이용해서 잠재적 경쟁자인 임종석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요. 저는 제 당권을 이용해서 계양의 원희룡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이기고 싶어 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시고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는 안민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시 경쟁자로서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 연합뉴스 김철성. 안녕하세요. 필승 결의대회 전면 계획을 전면 취소하셨는데 앞으로 지방 어떻게 보실지. 필승 결의대회를 취소했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저는 이제부터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 설득드리고 선택을 바꾸자 당원들과 함께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1월에 지역의 어떤 그 신년 결의대회를 많이 돌았잖아요. 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지금은 우리 당원들끼리의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때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원들도 뵐 기회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럴 시간을 더 아껴서 동료시민들을 더 만나고 동료시민들께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많이 지역을 돌려고 합니다. 곧 시작될 겁니다. 위원장님, 아셨대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불출마하시지 않습니까? 예. 불출마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에 제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게 되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좋은 입법을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선거대책본부장 정도 얘기가 나올 때였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제가 수락하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는 저는 뭐 불출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컷오프로 피를 보지 않는다고 감동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승복하면서 내주시고 계시잖아요. 굉장한 이 존재감을 가지신 분들이요.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재불출마는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뭐 전략적인 문제지만 제가 다만 제가 고민한 거는 이걸 언제 밝힐 것이냐는 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대단히 어렵지만 선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떤 우리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께 헌신과 희생을 요청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어떤 뭐 그 저도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생각도 있었는데요. 막상 처음에 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처음 포부를 밝히려고 보니 그런 식의 진정성을 표시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 당을 이끌 만한 동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불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뭐 별거는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요. 저는 정치에서의 출마나 불출마나 전부 다 공공성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아직 순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큰 틀에서 공공선의 추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뜻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수단일 뿐이었으니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불출마로서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경선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선에서 아쉽게 패배하신 분들도 즉각 많은 분들이 승복과 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이 뜻을 즉각 밝히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천의 조수준 의원 같은 분이 어제 그런 입장을 내셨죠. 그게 제가 한 두어 달 정치를 해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같은 현상인데 어제 2차 공선 결과 놓고 뭐 현역 교체율이 적다, 현역 불패다, 언론이 이런 지적하니까 뭐 당에서는 뭐 쇄신과 현역 교체율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쇄신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모씨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과연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을 대표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픽이잖아요. 그게 쇄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결국은 룰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엊그제 정도에는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저 언론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톤이 용산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뭐 저와의 소위 말하는 파워게임 때문에 뭐 제가 그 용산이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 이런 투가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였는데요. 어제 정도 되니까 용산 불패란 말을 뭐 그럼 현역 불패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한 번은 고전이고 한 번은 불패고 이러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 출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신경 쓰고 그 부분을 넣느냐 맞느냐에 대해서 가 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천은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면 어떤 날 보면은 이런 것 같고 어떤 날 보면 반대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정상적인 공천이 되고 있는 증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에 100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비례 공천도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고 한데 뭐 저희라는 말 표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계열에서의 비례 공천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비례 공천과 지역구 공천은 사실 연동된 거예요. 전체로서 우리가 국회에 좋은 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보시고 나면 저희 공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공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일주일 두드려 맞고 그러면 어차피 지지층 다시 모일 테니 괜찮을 거야. 이 공천이죠.
그냥 피를 보고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끼워 넣는 게 좋겠다 이런 공천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공천이 아니라 이 공천 자체에서 국민들께서 저희의 진정성을 봐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는 어제 좀 이런 걸 봤어요. 저 당에 대해서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 지역 방문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측근 의원들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수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민주당의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찍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희덕거리고 같이 아첨할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저는 공당이 이렇게 가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조국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고집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도 이제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얘기는 처음에 최고위원님이 이재명을 총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식의 아첨에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위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아,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의 장을 보고 아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선거 결정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통과하고 대신 땅특검법도 같이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의문이 있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네요. 네. 다들 자기 마음대로네요. 그냥. 네.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땅특검법도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의 문제니까 제가 원내한테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바뀌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왜 바뀐다고 합니까? 혹시 물어보셨어요? 거기 라디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거 왜 갑자기 바뀌는지 얘기하나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어떤 경위를 통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본심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나마 왜 그런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정치 아닌가요? 이게 뭐가 정치입니까? 여기에 주권자 국민이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하는 우린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 꼭 우리 국민의힘을 향한 말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건데 국민들,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약오르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힘 있어. 이거 아닌가요? 이런 정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출마하셔서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질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현역 의원님들이 오셨으면 좋을 거라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을 만들어 미래를 만들자라는 식의 어떤 이름상의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결국 국민의 힘 이름을 걸고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후보를 내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그냥 이석기를 부활하고 조국을 부활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나눠먹게 하는 목표잖아요. 아니 모든 게 자기 건가요? 이런 식으로 아까 홍익표 대표 말한 것도 연관되는데요. 모든 게 자기들끼리 그냥 명분 없이 나눠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국민의 미래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의 이런 악법 체제 하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저희가 이 지역공천을 공정하게 하다 보면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정치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0세의 저와 20세, 30세의 저가 경쟁한다면 50세의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게 20세나 30세의 제가 더 국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것이 비례제도입니다. 물론 지난번 민주당의 비례제도를 보면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통로로 쓰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지역구에서 이 경선을 통과하거나 지역구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잘 그 국민의 미래에서 잘 추려내고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건 아직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안녕하세요. 김종석 의원님 민주당에서 컷오프 당하면서 위원장님 내세우셨던 86 운동권 청산은 힘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운동권 청산의 문제는 광범위한 문제예요. 86 운동권 뿐 아니라 지금 거기다 대체해서 넣는다는 게 이석기의 종북 운동권 아니에요?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경기 동부연합을 밀어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쁜 놈 빠지니까 더 나쁜 놈 밀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축은 그 운동권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어떤 운동권이라는 툴을 통해서 자기들이 결집하고 그걸로써 기득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정치권과 야합하려고 노력, 그런 세력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연명하려고 하는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는 게 제가 운동권 청산론의 핵심이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엔 어떻게 됐었죠? 그 86 운동권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숙주로 내줘서 거기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경호하게 했죠. 근데 그 경호원이 점점 커지니까 이 경호원들을 숙청해내고 통진당 계열, 이석기 계열의 새로운 운동권들을 자기의 새로운 경호로서 자기 몸을 숙주로 내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요? 더 심각한 운동권이 들어오는 거고 그걸 막아야 된다는 명분은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무성정당 구조를 어떻게 반납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미래는 그 기획부터 창단까지 의도가 있다고 공유해봤고 양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에 따른 말씀 안 드릴게요. 역시 6억 5천을, 6억 6천을 반납할 방식에 대해서 선관위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던데요. 우린 정상적인 정당이고 그렇게 보조금 따먹으려고 사기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당에 대해서, 신당 여러 가지 신당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치활동이니까 평가하거나 언급하지 않으려 하니까 더 이상은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 신당은 민주당 계열 신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당은 우파 계열이라든가 보수 계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신당은 전적으로 저나 우리의 국민의 힘만 비판하잖아요. 지금 비판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그 신당의 정체성은 저는 명백하게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금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뭐 그 신당에서 뭐라고 한다를 하나하나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 계속 공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나 보완할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천의 룰을 지키고 공천의 어떤 이 기준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천은 100점짜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천의 평가는 결국은 결과론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 자체가 그 시점에서 어떻다 어떻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그게 어떤 결과? 국민들께서 주권자이고 심판이시고 모든 걸 관장하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모르시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 모르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공정하고 어떤 사심이 개입, 이재명 대표처럼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대표 개인의 어떤 권한 확장을 도구로 쓰이지 않고 이런 몇 가지 정말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제외한 상황에서 공정한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면 뭐 야구 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하나 다 예상하지만 야구에서 무슨 뭐 이 공이 들어올 거라고 할 때 다 예상이 맞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이성 재밌는 분이었지만 항상 이랬잖아요. 해설해놓고 틀리면 맨 마지막 아 야구 몰라요 이러지 않았어요? 역시 정치는 그런 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스템화에서 이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인을 발굴하고 청년을 발굴한다는 것이 아무나 픽해서 갖다가 꽂는 거를 청년이나 신인들이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성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결코 쇄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게 숙청이지 무슨 쇄신입니까?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숙청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신인들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역시 사심 없는 기준으로 남은 동천 그리고 우리가 국민추천제를 하겠다는 것도 약간 그런 보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례 공천에 대해서 있어서도 그런 식의 고려가 충분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 고맙습니다. 근데 계속 이긴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긴다는 것이 과반 의석 이상을 의미. 역시 그 문제는 우리의 승리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엄살이 아니라요. 진짜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사실 그게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숫자 몇 석 약간 그 정치적 허세 아닌가요? 그걸 낮게 보든 높게 보든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의 진정성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사실 제가 저희의 공약 발표를 보면 민주당과 달리 현장에서 조끼 입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뭐 그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거기서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약은 거기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표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들은 얘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시 손살배송 형식으로 앱도 서비스를 하잖아요. 저희의 공약의 핵심은 사실 그 두 번째에서 드러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숫자 계산할 시간에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조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진행하는 김건 외교부 차관이 영입하시는 문제 두고 외교가에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부적절하죠? 유예 기간 없이 왜 부적절하죠? 예를 들어서 언론인으로서 바로 넘어오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교관이 넘어오는 거 판사가 넘어오고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성윤 이런 사람처럼 검사가 넘어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교관 글쎄요. 외교관이 뭐 북한이 지금 여기 우리 선거에도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러니까 좋은 분이 와서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정치를 더 풍요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말할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른 문제예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주당의 이성윤, 뭐 신성식 뭐 이런 사람들처럼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좀 아 이거 부적절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검사당이라면서요. 자기들이 검사당이던데요. 그리고 검사 가점 뭐 20% 준다면서요. 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검사당은 이재명 당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직역별로 넘어오는 공직을 하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직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사법 영역하고 또 어떤 외교라든가 테크노의 영역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